도착할 거야. 옥상으로 이동하자. 박, 라젤, 지금 거의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서둘러, 이쪽에. 곧 탐지도 조심해. 검문소 잘 감시해. 크라우스가 언제 여기 올지 몰라. 카메라 꺼내서 크라우스 확인해. 심한 거야. 크라우스가 건물에 걸리면 볼코퍼를 못 만날지도 몰라. 건물서 건차. 저 서류가 방탄도. 맞아. 오왔어. 갑니다. 크라우스. 상황은 어때? 라자르하고 철수 지점에서 대기 중이에요. 알았어. 정보에 따르면 크라우스와 볼코프가 건너편 바에서 만날 거다. 안에서 허드슨 연락처를 찾아 파란 우산까지 내놓을 거야. 난 여기서 거리를 감시하지. 어우야, 이게 얼마만이니? 크라우스는 내 오른쪽 너머에 있어. 어서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베를린어 바이스로 하죠. 잘 들린다. 이제 볼코프 기다려. 허드슨이 알려준 게 별로 없어. 볼코프를 쫓는다고. 나도 모르지. 놈은 유령이니까. 많이 있어봤자 하루쯤? 크라우스는 비밀경찰이었어. 외모는 번지르르 하지만 타고난 킬링지. 연락책 중 하나가 불시 건물에 걸렸어. 여기서 도블럭 떨어진 곳에서. 비밀경찰들이 더 수색하고 올 것 같아. 부탁 하나만 할게. 그 연락책은 고문을 못 버틸 거야. 우리가 구출하거나 이걸 막아야 해. 여기 잡혀있어. 고마워. 준비해, 벨. 볼코프가 들어간 것 같아. 볼코프는 어딨어? 당신 비행장 있어. 일단 돌아가서 우리를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약속은 다시 잡아야겠군. 벨, 문제가 생겼다. 경찰 두 놈이 바에 들어갔어. 거기서 나와, 당장! 망했어. 화장실 가. 내가 시간 낼게.
브라우스의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볼코프를 잡을 단서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겠는데. 일단 나 빼고 라자로와 파크랑 만나. 계획은 다시 알려주지. 조심해 벨. 경찰이 쫙 깔렸어. 현 위치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서 만나지. 잘 숨어서 이동해. 일도 버리지 말라고. 박, 상황은? 아파트 맞은편 상점 아니에요. 크라우스가 방금 들어왔어요. 어디에요? 비밀 경찰이 현장을 이잡듯이 수색 중이야. 조심해야 돼. 상황이 나아지면 합류하지. 벨, 당장 파크랑 라자라한테 합류해. 이상. 잘했어. 들키지 않은 것 같아. 따라와. 조용히 해. 동네 사람들 다 깨우지 말고. 파크는 크라우스 집 맞은편 전자상가에서 대기 중이야. 이 근처 소시지 맛집에서 하나 사다 줄까 했는데 벌써 문 닫았나 보다. 파크는 요 앞에 있어. 다녀왔어. 좀 전에 크라우스 집 앞에 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 이 각도에서는... 잠깐... 크라우스가 전화한다. 나 똑같은 차 타는 나도 안다고. 건물서 지나서 아무도 안 따라왔어. 벨, 크라우스 확인해봐. 가방은 안전해. 내가 계속 갖고 있었어. 언제? 어디서? 그래, 어딘지 알아. 넌 어떻게 생각해? 볼코프가 원하는 게 그 가방인 것 같은데. 추적 장치를 달지. 따라가면 볼코프가 나오겠지. 여기서 한 명이 크라우스 집에 잠입해야겠어.
크라우스가 그동안 아파트 근처에 불청객 없나 확인할게. 혹시 모르니까. 파크, 여기서 우리 계속 감시해줘. 되도록 시야 안에 있을게. 좋아. 경찰이 저부 검문하고 있어. 조심해. 일랑아 아바디지션도? 벨, 크라우스 아파트로 가. 벨, 크라우스가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어. 한번 찾아봐. 크라우스는 아내한테 들키면 임무 실패야. 아내는 필요하면 제 앞에도 되지만 크라우스는 볼코프한테 가야 돼. 이제 크라우스 집에 전화할게. 들어갈 준비해. 잘못 거셨어요. 프레이야 아닌데요. 당분간 조용할 거야. 숨겨. 살려. 에다, 혹시 내 우산 봤어?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나온다. 양치부터 해. 아빠 금방 갈게. 들키면 안 돼. 눈치챘어야 했는데. 크라우스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시야에서 사라졌어. 살펴봐. 네가 안 보여. 벨, 서류 가방 찾았어? 알겠어. 빨리 추적 기다리고 거기서 나와.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들렸다는 건가? 나도 몰라. 어떻게 자료에 접근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대령했잖아.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페르세우스가 불을 켜고 찾고 있었거든. 페르세우스한테 내가 잡았다고 해줄 거지, 그치? 아, 그리고 페르세우스가 현상금을 두둑히 건 놈이군. 인연은 금방 끝내주지. 장난감 더 꺼내게 만들지 마. 다시 묻겠다. 누구 밑에서 일하나? 지금 네가 질문할 상황이 아닐 텐데. 안 됐지만 네 친구란 놈들은 지금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나 본데.
구더기도 쓸데가 있다고 한다. 나 쓸모가 없어. 천상은 못 바꾸는 법이지. 뭐야, 무슨 일이야? 마이식스를 대신해서 고마워. 볼코프를 잡았다. 이 자식 목숨은 가져가. 이제 동베를린을 뜨자고. 볼코프한테 얻은 정보로 우려했던 게 확실해졌다. 페르세우스가 동베를린을 통해 핵을 밀수했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 아니, 확신해. 볼코프의 핵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암호와 자표를 확인했습니다. 소련, 우크라이나 근방에 있는 무인 지역이에요. 공중정찰기로 알아낸 사실이지. 네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내야겠어. 지원이 더 필요해. 우조와 메이슨이 키에프 쪽 정리하고 합류한다. 엘은 우조와 함께 이쪽으로 침투해. 메이슨과 나는 퇴로를 준비한다. 통신은 파크가 담당하고. 현재로서 놈들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교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철의 장막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보자. 이제 통신은 조용해요. 들어가도 됩니다, 우즈. 알았다, 파크. 계속 체크해. 메이슨과 애들러는 대기시켜. 가자. 기지는 산 바로 너머에 있어요. 침투해서 확인하고 빠르게 철수합니다. 뭐라고, 파크? 좀 이따가려 했는데. 굴라고 좀 보고. 그런 건 페르세우스 먼저 끝내고 하시죠. 아주 상을 지어놨구만. 알갱이들이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집어넣어. 작전반에서 궁금해 할 테니. 좋아. 숨은 간질간질한데. 경비가 많고. 위쪽과 아래쪽 먼저 골라. 경비를
시기에 소모하지. 중요해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다 찍어. 지도, 장, 사진, 전부 다. 조용해졌군. 하지만 우주는 아직 통신 두절이야. 계획대로 안으로 진입해. 감사는 됐다. 네 거 챙겨. 파크, 벨 덕분에 들어왔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빨리 이동해요. 예, 따릅죠. 밑에 경비다. 아래쪽으로 가서 공격 신호 기다릴게. 좋아, 자리 잡았어. 클린, 이동한다. 조심해. 반대쪽에 빨갱이들이 득실될 수 있으니까. 어머해.
시작했어. 이동해! 진짜 훈련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자고! 맡기라고. 자!